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35회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35회차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냐? 지난 회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 쉽지도 않고 그리 어렵지도 않았던 중정도의 수준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합격률은 지난 회차보다는 조금 그 하락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58.4%로 지난 회차가 64.9%의 합격률을 보였거든요. 이제 좀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차에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뭐냐. 쭉 문제를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전근대사 파트나 앞부분에 보면 지역과 관련된 문제 꽤 많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공부하실 때 지역과 연계해서 공부를 좀 안 해두셨던 분들은 문제 풀면서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제가 매번 이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 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은 정말 잘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해주세요 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번도 문화유산에서 한 문제, 기록유산에도 한 문제 해서 각각 한 문제씩 두 문제가 출제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은 좀 그동안 저희가 접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가 나왔죠. 그동안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문화유산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성 역사유적지구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문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의 문화유산을 물었다라는 그거에서는 조금 시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잘 정리를 해두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요.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오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한반도의 땡땡땡 시대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이 되었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고 정착생활을 했던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갈돌과 갈판이 나와 있네요.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데 사용했던 신석기 시대의 도구죠. 그거 말고도 어떤 유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네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명도전이 나왔습니다. 칼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건 칼이 아닙니다. 화폐예요, 화폐.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화폐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화폐가 아니라 중국 전국 시대 때 사용되었던 중국의 화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중국 명도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유물이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토기로 유명한 나라 가야의 토기죠. 이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세이키 토기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여기 잘 보면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 거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형 동검이 나왔습니다. 비파형 동검하고 세형 동검 좀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세형 동검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후기 청동기에서부터 주로 이제 철기 시대 때 주로 사용되었던 유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2월
제천 행사 때에는 12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대요. 이때에는 연일 크게 모여서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니 그 이름을, 이 제천 행사의 이름을 영고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초기 철기 시대 그 여러 국가의 제천 행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죠. 그럼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나라는 바로 부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때에는 형옥을 판단하여 죄수를 풀어주고 전쟁을 할 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때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가지고 길흉을 점쳤대요. 이때 소를 잡아서 발굽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아주 흉한 그 점괘가 나온 거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길한 점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것을 소를 잡아서 발굽을 가지고 점쳤다라 그래서 우제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우제점법이 있었던 나라 부여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범금 8조로 사회질서를 유지한 나라 8조법이 있었던 나라 고조선 묻고 있는 거고요. 소도라 불리는 신성지역이 존재한 나라 삼한이 되겠네요. 소도는 천군,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삼한사회는 재정분리사회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재정분리. 그 다음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가 있었다. 책화.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 그 다음에 노비로 배상하는 제도죠. 이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동해가 되겠고요. 제가 동화책, 거꾸로 동화책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가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직 이름이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별도로 다스리는 지역, 네 곳의 지역, 이 사출도를 다스린 곳, 부여의 특징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특산물로 단공,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건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 초기 철기 시대에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 거의 정말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 행사 매번 이렇게 해설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그 다음에 삼한은 5월제, 10월제가 있었죠. 수립날 계절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거 무령왕릉의 내부이다라는 거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백제왕의 무덤이래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만들어져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벽돌 무덤이 우리나라 양식은 아닙니다. 중국의 양식인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묘지석이 발견이 되어서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입니까? 이 묘지의 주인은 무령왕이 되겠죠. 무령왕릉이죠. 그러면 무령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서기. 백제의 전성기왕, 근초고왕 때 편찬된 역사서죠. 백제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끔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김씨 왕위 세습을 확립하였다. 원래는 박 석, 김 씨가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로 왕위를 세습하다가, 신라 뇌물왕 때, 뇌물왕, 뇌물마리깐 때, 김 씨 왕위 세습을 딱 이제 고정한 거죠. 김 씨만 이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나라는 백제이고요. 백제 침류왕 때. 불교 수용과 공인도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백제는 침유왕,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리왕, 그 다음 신라는 물지왕 때 수용은 되는데 그때 공인되지 못해요. 나중에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공인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22 담로를 설치하고 그곳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지방의 요지에 22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력을 좀 강화시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한 거. 국자감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죠.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을 설립하였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우리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고구려 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크게 이겼다고 들었네. 아, 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감 잡았을 것 같아요. 고구려 왕이 전사되었대요. 고구려 왕 누가? 고구건왕이 아 원통하다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백제, 그럼 우리 군대는 백제군을 말하는 거고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의 고국 원 왕을 전사시키게 되죠. 그럼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이뤘던 시기니까 사세기가 되겠죠. 사세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여기 며칠 전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한성이 함락되었네. 이번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의 한성을 빼앗기게 되었대요. 도읍을 빼앗기고 한성이 도읍이었는데 도읍을 빼앗기고 왕께서도 목숨을 잃게 되었대요. 백제 왕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백제 누구 왕입니까? 맞아요. 괴로왕이죠. 괴로왕이 장수왕의 공격으로 괴로워하면서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천도하죠. 평양으로 이제 천도를 한 다음에 밑을 이제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는데 견제를 하는데 백제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백제의 괴로왕이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에는 장수왕 시기, 장수왕이 전성기였던 시기, 5세기 고구려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당나라하고 고구려의 싸움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안시성 싸움이죠. 안시성 싸움에서는 안시성 싸움이 거의 이제 뒤쪽에서 우리 배웠다라는 거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시기보다 훨씬 뒤죠.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7세기의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이 시기 맞네요. 이 사이의 시기 맞네요. 그지?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장수왕 때 천도했다라는 거 아실 테니까 5세기 장수왕. 이거는 써드릴게요. 안시성 전투.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건 6세기 진흥왕 때 일이 되겠네요. 전성기. 그 다음에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칭하였다.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비로 옮겼죠. 부여로 옮겼죠. 오늘날 부였지요. 누구예요? 성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죠. 그 다음에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거 이거 6세기 진흥왕 때 일이죠.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그다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당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5세기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철의 나라 땡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철의 나라 하면 가야가 떠오를 겁니다. 벼농사와 철기 문화가 발전했대요.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도 발달했고 그 지역에 철이 많이 나죠. 네,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고요. 낭낭과 외에 철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단순히 가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강가야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가는 금강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라 내무랑 때 외에 침입이 있었죠. 그때 이제 외, 그다음에 가야, 백제가 같이 이제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 내무랑이 누구한테 도움 요청을 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제 물리쳐 주게 되죠. 신라의 침입한 외를 무찌르고 그때 금강가야에게 가야의 그 가야 육가야 중에 전기 가야의 이 연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연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금강가야였죠. 그때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맹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요?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강가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네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 골품제 신라의 엄격한 신분 제도라는 거 알 거고요. 지방을 5도 양계로 나뉘었다.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을 5도 양계라고 하죠.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고조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사함 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그 다음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거 각국의 그 귀족회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수로왕의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금강가야를 건국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김수로왕이죠. 그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는 얘기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탑으로 오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문화유산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국보를 품은 신라의 석탑이라고 나왔어요. 이 탑은 국보인데 8세기 중엽에 건립이 되었대요. 8세기 중엽이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시대. 그 정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3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굴로 인해서 손상된 탑을 보수하던 도중에 거기에서 뭔가가 발견이 되었대요. 뭐가 발견되었냐?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이 되었대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거 불경인데 이 탑 안에서 이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도 역시 국보죠. 국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그런 의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 불국사 3층 석탑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시대의 탑입니다. 선덕여왕이 건립했죠.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동신. 제가 문화유산 나오면 나라하고 매칭하는 거, 시대하고 매칭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나라만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가문사지 3층 석탑 동신. 네, 진전사지 3층 석탑도 역시 통일신라의 탑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도 역시 통일신라 석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목에서 보니까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퇴했다라고 나왔어요. 기벌포만 봐도 아 이거 나당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딱 감이 올 텐데요. 우리 신라 수군이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번 승리로 7년 내에 걸친 당과의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당전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당전쟁은 크게 두 개의 그 사건이 있었죠. 두 번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매소성 전투였어요. 이거는
1945년에 있었던 전투였고요. 육군 전투였죠. 네, 기벌포 전투. 기벌포 전투 676년. 이건 수군 전투였습니다. 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거 정답은 마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순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예요.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그 순서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해보면 먼저 나당 연합을 결성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라는 거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를 나눈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들의 생각으로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나라 이름을 신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왕의 칭호를 왕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마립간이라는 칭호, 그 신라의 왕후 변천 순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거차 이마왕 해가지고 거서간 차차우 이사금 마립간 왕 해가지고 이 순서로 변천된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이 왕의 칭호를 사용했던 시기.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던 시기 바로 지증왕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세기 초의 지증왕. 아, 그대들의 말을 따르겠소. 이 왕은 신라의 지증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지증왕의 업적이네요. 그죠?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상국을 정복한 왕 지증왕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왜를 물리쳤다. 앞에서 언급했어요. 신라 내무랑 때. 신라 내무랑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왕, 통일신라 신문왕 때 얘기의 일이죠.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왕, 진흥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왕, 신라 법흥왕이 되겠죠.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달렸네요. 당에 삼성육부제를 수용하였어요. 하지만 당과 똑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발해 나름대로 이제 독자성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을 했는데 이제 그 받아들였는데 당나라는 삼성 다 운영을 했는데 그 발해에서도 삼성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또 발해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볼게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뉘었습니다. 발해에서 이렇게 지방행정을 이렇게 나뉘었죠. 지방행정구역을.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조선시대 3사 중에 하나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조선. 그 다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대요. 이거는 통일신라시대 원성왕 때 일이죠. 국학생들을 그 독서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상중하로 평가해서 관리 등용에, 관리 임용에 반영했던 제도가 독서 3품과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화백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까 화백회의 신라의 회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상수리 제도 통일신라 때 있었던 호족들, 지방 세력들을 견제했던 제도입니다. 이것이 고려시대 기인제도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가 고려시대의 긴 제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수리 제도는 쉽게 볼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에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그런 그 중요 그 관리들의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끔 했던 제도죠. 통일신라 시대 상수리 제도가 고려시대 태조 때 긴 제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긋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신라 육두품 출신의 학자래요. 그는 당에서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했대요. 빈공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죠. 이것에 합격했고 토황소 경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토황소 경문을 써가지고 받쳐가지고 그것으로 이름을 떨쳤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원필경이 또 유명한 문집으로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 개원필경 쓴 이 사람, 신라 육두품이었던 이 학자는 누구였냐? 바로 최치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치원의 개원필경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볼게요. 구제학당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구제학당, 문헌공도죠. 여기에서 고려시대 사학이에요. 관학과 사학이 있는데 사학 구제학당이 유명했었죠. 이 구제학당에서 후진들을 양성한 인물은 고려시대 최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 달라요. 이건 신라 사람이고 여기는 고려라고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랑세기 고승전 등을 저술한 인물은 신라 김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호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긴 인물은 통일신라 승려 해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진성여왕 시기에 이 나라가 신라가 거의 이제 하대인데 거의 신라 말기였는데 굉장히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농민봉기 일어나고 중앙에서는 막 왕위다툼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빨리 이제 개혁해야 할 그런 시무책 10개 조를 올렸으나 이게 진성여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 교리를 비판한 인물. 이건 조선시대 정도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교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뭐 조금 과하게 말하면 부처의 잡소리,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불교를 비판하는 저서를 써서 이제 유학 중심으로 나라가 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죠.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가의 문화유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곳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사진을 모아서 특별전을 마련하였대요. 보니까 만월대 그리고 고려 성균관 선죽교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들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문화유산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개성에 있죠. 개성에 있는 문화유산이 나와 있네요. 개성 역사 유적지구가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경주 그다음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성도 역사유적지구로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월대는 고려시대 궁궐터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성균관은 고려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잖아요. 원래는 국자감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선죽교. 선죽교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피살당했던 장소이죠. 그러면 개성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 한번 골라보라는 문제네요. 개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거.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설립하였다. 백운동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주세붕이 안양을 추모하면서 경북 영주에 설립하게 되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사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액 서원화 되면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곳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죽교 개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적이 신분 해방을 위해서 난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난이 일어난 곳도 개성이죠. 최충원의 산호비예요. 최충원이 어디 살았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의 아주 집권자였으니까 당시 수도였던 개경에 살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송상의 근거지로 삼아서 송상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 사상들의 활동을 좀 기억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이거 매칭하는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송상은 개성에서 활동한 상인들이죠. 그 다음에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이 건설된 곳 개성공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태조 왕건의 정책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발해 유민을 포용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태조 왕건이 한 일 고르라는 문제네요. 왕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는 이렇게 분야별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정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제 비중이 정치사가 굉장히 높은데요. 왕의 업적 물어보는 거 대표적인 정치사 문제죠. 그래서 중요 왕들은 각각의 업적들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려에서 잘 나오는 왕 제가 몇 번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려에서 잘 나오는 왕은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을 좀 기억하시고요. 고려 전반기에는. 그리고 뒤로 가면 공민왕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정책 한번 쭉 보면 앞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정답부터 체크할게요. 긴 제도를 실시한 왕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가 고려 시대 때 긴 제도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마찬가지. 태조 왕건 때 지방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의 자제들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했던 제도가 긴 제도입니다. 약간의 볼모식으로 붙잡아 둔 거죠. 그렇게 해서 호족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정리할게요. 만권당을 설치했던 인물은 바로 고려 충선왕 때 일이 되겠네요. 만권당은 당시 청의 수도였던 연경에 이제 북경에 설치가 된 독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원의 학자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려의 학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학문적인 교류를 나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군 육진을 개척한 왕은 조선시대 세종이 되겠네요.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했죠. 최윤덕 김종서를 파견해서 그다음 팔만대장경을 조판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강화도에서 막 조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려시대 고종 때인데 이때는 무신정권 시기여서 왕들에게 실권이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후 정권이었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고려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정치 기구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고려의 회의 기구래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주로 뭘 회의하냐? 국방과 군사 문제를 회의했던 기구래요. 그 고려 시대 때 귀족 회의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관들이 모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이는데요. 중서문화성의 재신, 그다음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추밀이죠. 추밀.
수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재추 합의 기구라고도 합니다. 재추 합의 기구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대요. 후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서 국정 전반의 중요 사항을 논하게 됩니다. 충렬왕 때는 그의 이름이 도평 의사사로 바뀌기도 했대요. 이 기구는 무엇인지 바로 도병마사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고려시대 때 귀족회의 기구의 그런 성격을 가진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역할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고위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고 식목도감에서는 법제와 격식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정리할까요? 3사가 나와 있는데요. 3사도 역시 시험 문제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 3사에서는 고려시대 3사와 조선시대 3사를 좀 반드시 역할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고려시대 3사는 회계기구예요. 회계기구.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했던 회계기구인데요. 조선시대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언론기구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권한을 좀 견제했던 언론기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변사 볼게요. 비변사는 조선시대의 중종 때 설치가 되었죠. 중종 때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였어요. 그러니까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조선 후기 그 세도정치 시기에 맞물려서 그 시기에서는 굉장히 최고 기구화가 되죠.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왕 밑에 최고 회의 기구였던 것은 의정부인데 의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비변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발해를 설명할 때도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모방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의 이 제도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성 육부로 고려에서는 이성 육부로 활용을 했는데요.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는데 이것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중서 문화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서문화성,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성으로 가는 거죠. 이성체제로 가고 중서문화성은 이 고위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결하는 기구였습니다. 상서성은 여기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했던 기구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서성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 기구가 육부였는데요. 그래서 상서성이 이 육부를 관할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육부는 2호 예병 형공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 그 상서성은 그 집행기구였다라는 거, 정책을 집행했던 기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군국 기무처는 한참 뒤에 나오죠.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기구입니다. 1894년의 일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지의 소재가 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또 문화유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지난 주말에 경상북도 영주로 답사를 다녀왔어. 아까 소수서원, 백운동서원이 있었던 곳도 영주였는데 또 영주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이야. 이 건물은 배흘림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만 공포를 올린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어. 오래전에 세워진 건축물이 아직도 잘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어 라고 나와있는데요. 특징들에 제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이고 배흘림 기둥이고요. 이게 중간이 볼록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배흘림 기둥이죠. 주심포 양식이라는 것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게 공포라는 거예요. 예, 공포인데요. 공포 밑에 기둥 하나, 공포 밑에 기둥 하나. 이런 식으로 둔 게 바로 주심포 양식입니다.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 다포 양식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공포마다 이렇게 공포 하나에 기둥 하나가 연결된 게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건물 크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거 해설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말고도요. 이거 말고도요. 또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이고 오래되었죠. 그리고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것들은 뭐 2번이나 4번이나 한 5번 정도예요. 첫 번째 계암사 대웅전은 많이 출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안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량사 극락전은 부여에 있는 건물이죠. 그리고 화엄사 각황전 이거 구례에 있고 금산사 미륵전은 김제에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하고 제가 네 번째 시험 문제 좀 잘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다 조선시대인데 나머지 다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인데 조선 후기에 가서 굉장히 이제 큰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돼요. 금산사 미륵전도 보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화엄사 각황전도 규모가 커요. 이거 말고도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법주사 팔상전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조선 후기에 큰 규모의 그런 건축물들, 목조 건축물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선은 이 나라의 사신으로 고려해 왔던 서긍의 항해도를 나타낸 것이래요. 서긍 들어보셨나요? 고려시대에 이 나라와 교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긍이라는 사람을 몰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 나라와 교류를 했대요. 근데 화살표 경로로 그 사신이 왔대요. 화살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중국이잖아요. 고려시대 때 중국은 송이었죠. 송.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 원래 이 송이 북송, 그러니까 위쪽에 있었을 때에는 여기 등주 지역을 중심으로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송이 여진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우면서 막 그 세력을 확장하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남송이라고 얘기하죠. 남송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 명주 밍저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흑산도를 거쳐서 예성강 하구 벽난도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 항로 루트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송나라와 교류했던 그런 내용들 골라주면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보기 정리할게요.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고 종이 인삼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송이라는 것만 찾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비단 서적을 수입했죠. 주로 이제 귀족들이 수입을 많이 하니까 주로 귀족들의 사치품, 비단이나 서적이나 약재,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났던 종이, 인삼, 뭐 금, 은, 세공품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하였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서긍이란 사람은 뭐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서긍이란 사람은 송나라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에요. 한 달 정도 체류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썼습니다. 그 책이 고려 도경이죠. 유명한 책이죠. 나머지 정리합니다. 의주의 만상이 중개무역을 하였습니다. 의주는 오늘날 신의주 지역이죠.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만상이 중개무역을 하였대요. 이건 조선 후기 사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사상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었는데 의주에는 만상, 평양에는 유상, 그 다음에 개성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송상, 그 다음에 여기 동네 지역에서는 내상이 주로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강 유역에서는 경강상인이 있었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의주의 만상은 이 조선의 것들을 조선 후기 때 청나라
와 교류했던 상인들이고 동네의 내상은 일본과 주로 교류를 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청나라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네, 기유 약조를 맺고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가 단절이 되었죠. 그런데 그 뒤로 일본의 요청이 계속 국교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가 되어서 그때 맺은 조약이 기유 약조예요. 이제부터 통교로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광해군 때예요. 그 다음에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연경에 파견했던 사신을 연행사라고 얘기하죠. 연경은 아까 청나라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이건 청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청해진은 통일신라 시대 때 해상무역기지죠. 장보고가 건설을 했고요. 이 청해진 완도 지역에 설치가 되었죠. 이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교역을 했다라는 거, 통일신라시대라는 거, 중국, 일본과 교역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몽골군이 쳐들어와 70여일간 충주성을 포위하니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났대요. 이때 이 사람이 군사들을 북돋우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관작을 제수할 것이다. 관작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관노비 문서를 불사르면서 소와 말도 나누어 주었대요. 이에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고려시대의 승장 김윤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승려였어요. 원래 승려이자 장군이기도 했었습니다. 김윤우가 2차 때는 몽골의 2차 침입 때는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를 이제 맞춰서 명중시켜서 사살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주성 전투에서도 이런 활약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김윤우와 관련된 거 찾아볼까요? 1번에 나와 있네요.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처인성 전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정리합니다.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 구성을 개척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윤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자 기병 중심의 부대 별무반을 조직했고요. 그들을 물리치고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은 고구려시대 천리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고려시대를 묻고 있는 거니까 고구려시대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나라 침입 이후에 당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쪽 요동반도 그쪽 위쪽으로 싸운 거죠. 이렇게 있으면 고구려시대 천리장성 이쪽에 싸운 거고요. 고려시대 천리장성은 이쪽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여기서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시대 천리장성은 언제 쌓았습니까?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쌓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왜 쌓았냐면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진이나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이거는 덕종 때인데요. 왕은 잘 안 나와요. 왕은 잘 안 나오고 이때부터 쌓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여진하고 거란 등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쌓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 축조 과정에서 좀 크게 성장한다라는 거, 그 세력이 커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조한 인물 최무선이 되겠네요. 최무선이 고려 말기에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죠.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당을 수복한 인물은 바로 공민왕이 되겠네요. 고려 공민왕. 이거는 몽골이 원나라가 이제 차지했던 지역이었죠. 그런 지역들을 수복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자하면서 중후하여 백성들의 기대가 모두 그에게 돌아갔대요. 즉위함에 이르러 온 힘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태평시대를 기대하였대요. 노국공주가 죽은 뒤로는 중요 핵심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었대요. 노국공주와 결혼한 인물 누구입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 제가 앞에서 고려시대 때는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나왔죠. 노국공주 부인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딸 공주였죠. 당시 이제 고려의 원간섭기였으니까 고려의 왕들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아기를 낳다가 결국엔 죽게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나 봐요. 원래는 원나라 공주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많이 다투는 일도 많았을 텐데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그런 반원 자주개혁 정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죠. 원나라 공주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애정이 두터웠는데 죽자 이제 시름에 빠지고 이제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정사를 놔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그 뜻을 잃고 정치를 신돈에게 위임했대요. 신돈은 원래 승려였죠. 근데 공민왕에게 이제 발탁이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신돈 주도로 막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이도 여자와 뭐 돈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협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결국에 타락의 길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신하와 어진 신하를 다 내쫓고 죽이게 된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민왕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전민도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신돈도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불법적으로 점유한 그런 노비들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건의하게 되죠. 이건 저는 밭전이에요. 민은 백성민이에요. 전과 백성, 그러니까 땅과 그 노비가 된 자들을 바르게 되돌린다라는 거죠. 그런 기구. 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였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권문세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합니다. 과전법을 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전법 언제 시행이 되었나요? 고려 말 공양왕 때 실시가 되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잡은 뒤에 권문세족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제 빼앗는 일이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칠정산을 편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칠정산 세종 때 편찬된 역법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법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오차들이 생기는 거죠. 이때 최초로 세종 때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서를 간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한 인물은 숙종 때가 되겠고요. 숙종. 그다음에 고려 제도 이건 이제 조선시대 이거 조선시대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과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거 고려 광종이 되겠네요. 고려시대 광종 노과광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노비양건법 과거 제도는 광종 노과광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정책을 시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 속 구율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했대요. 진대법 이거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다라는 거 알 겁니다. 고국천왕. 진대법도 거의 매 시험마다 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빈민구휼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죠. 이게 쭉 이어집니다. 나라마다 좀 이름은 다르지만 시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제도가 쭉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운영하는 재위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거는 고려 광종 때죠.
역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였습니다. 약간 이거는 치료, 구호 및 치료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창을 설치하여 향촌자치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이게 이제 황곡제가 있었는데, 황곡제에서는 중간에 관리들이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부쳐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황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덕망 높은 양반들에게 이것을 운영하게끔 했던 제도가 사창제죠. 이건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흥선까지만 쓸게요. 집권기 때 시행된 정책입니다. 순서대로 해보면 가, 나, 다의 순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군주의 덕목을 제시한 책이래요. 이 사람이 나왔는데 율곡 2위입니다. 율곡 2위가 선조에게 바친 책이래요. 임금이 배워야 할 덕목과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래요. 이 책은 비록 임금의 학문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실상은 상하에 모두 통합니다. 라는 내용이 서문에 실려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이이가 쓴 책 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율곡 이이가 쓴 책은 성악지묘입니다. 이황이 쓴 책은 성악 10도예요. 좀 헷갈리게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이가 쓴 책은 성악 지묘예요. 둘 다 선조에게 바친 책이죠. 성악의, 그러니까 군주의 도, 임금, 이제 어진 임금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임금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황은 이 책에서 도로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도식화되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책을 도식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책이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식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악지묘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십황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십황, 그 다음에 이는 집요한 사람 해가지고 외우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좀 단순 암기적인 것들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십황, 이는 집요한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기 정리합니다. 동국통감이 나와 있는데요. 동국통감은 역사서죠.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쓴 거죠.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인물이 쓴 책으로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쓴 역사서입니다. 목민심서, 고려시대 정약용이 편찬한 책이죠. 정약용, 지방관,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그런 덕목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반개수록은 유형원이 쓴 책입니다. 중농학파 실학자죠. 유형원이 통치제도 전반에 관해서 뭐 그런 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제왕운기는 이승휴, 고려시대 이승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중국의 역사를 그런 약간 시처럼, 운율시처럼 쓴 역사서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세조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성산문을 심문하고 있대요. 성산문은 누구입니까? 바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던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잖아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그때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노력한 인물들이 있었죠.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조가 오늘 김질의 말을 따르면 네가 상황을 복위시키려는 역모를 꾀했다던데 사실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왕은 그 전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단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종 복위를 꾀하려는 그런 역모를 네가 꾀하려고 했다는데 빨리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해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 포인트 워드, 키워드는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될 사실로 세조 때, 그럼 세조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전식과가 마련되었다라고 했어요. 전식과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죠. 고려시대 경종 때 처음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등급에 따라서 18등급으로 나뉘고 전지와 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집현전이 폐지되었다. 이게 바로 세조 때 실시된 일이죠. 집현전 폐지. 왜냐하면 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는 그런 사육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세조 집권 시기에 반대파 세력들이 집현전 출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하게 되는 거죠. 훈민정을 반포한 거 이거 세종 때고요. 노비안건법이 시행된 거 이거 광종 때죠. 고려 광종 때 이건 고려입니다. 신문고가 처음으로 설치된 거 이거 조선 태종이죠. 처음으로 설치된 건 태종이고요. 이게 중간에 이제 거의 그 없어지다가 나중에 영조 때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영조 때 부활한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조선시대가 나와 있네요.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하나로 5군영은 조선 후기 중앙군이죠. 조선 전기에는 5위였는데 조선 후기에 5군영으로 개편이 됩니다. 훈국이라고도 한대요. 임진왜란 중에 군사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대요. 군사들은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대부분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직업군인의 성격을 띄었다라고 성격이 나와 있네요. 무엇입니까? 5군형 중에 하나로 삼수병제, 그 다음에 직업군인이었던 훈련도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5군형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뭐 총용청, 수어청, 금위영 등이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훈련도감 가장 먼저 생겼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소거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오군형은 중앙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거군은 조선 후기 지방군입니다. 지방군. 그 다음에 장용령은 정조 시기에 편성이 된 국왕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왕 호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진위대는 고종 시기에 개편한 지방군입니다. 그럼 이건 근대 지방군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종 시기입니다. 국왕을 호위하는, 친위하는 부대는 시위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대로는 진위대가 있었다라는 거, 그 시기의 군대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영청은 5군형 중에 하나였어요. 5군형.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선해법이라고도 불린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공물 대신 원래는 공물을 납부했는데 공물 대신에 납부하고 많은 이익을 취했던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각 지역의 특산물 이런 곡물을 국가의 세금으로 바쳤는데 중간에 그 박납의 폐단이 너무 거세지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납의 폐단이라는 것은 중간 관리들이 좀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납부하고 더 많은 양을 농민들로부터 수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법입니다. 대동법인데요. 원래는 각 지역의 특산물 이런 곡물들을 바치게끔 했었는데 그거 말고 특산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포나 돈으로 대신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라는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다시 특산물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포, 포는 옷감입니다. 뭐 무명이나 삼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동전 이런 것들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제도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에 실시가 되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그런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답부터 한번 찾은 다음에 나머지 정리할게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동법과 공인은 세트로 연결 지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국가에 납품을 납부를 했대요. 근데 특산물 대신에 다 통일해서 쌀이나 포나 돈으로 통일해서 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주는 상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필요 물품을 조달해주는 상인 공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공인들은 어디에서 물건을 살까요? 바로 장시에서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서 이게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장시들의 활동이 또 활발해지면서 상업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것까지 쭉 흐름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할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한 거 흥선대원군 때 실시된 호포제가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원래는 양반들은 군포 안 냈었죠. 그죠? 그런데 양반들에게도 이제 호마다 포를 거두는 제도였어요. 양반들도 군포 내라라는 게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었고 이것들 때문에 양반들의 불만이 굉장히 거세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작을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작이라는 것은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균역법 영조 때 실시가 된 법이죠. 이 균역법이라는 것은 군포를 내는데 군포를 원래 두 필씩 냈어요. 1년에 두 필씩 내는데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두 필을 한 필로 바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서 부족분이 생기는 거예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부가세거든요. 토지에 결작을 부과해서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메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결당 쌀 4두에서 6두로 납부액을 고정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영정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조 때 실시가 되었죠. 조선 전기에는 공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분 6등법. 연분 구등법이 실시가 되었죠.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풍흉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랐어요. 고정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인조 때 영정법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약간 거의 낮은 쪽으로 해서 낮은 쪽에 맞추어서 세금을 고정시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유기전, 뭐 시전상인들 이런 상인들은 국가에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주고 공인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거예요. 원래 공인 있기 전부터 유기전과 시전상인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주고 그들로부터 이제 특권을 부여받은 독점적인 상업권을 부여받은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조선 후기에 가서는 사상들, 국가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사상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밥그릇 싸움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유기전, 시전상인이 국가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사상들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니네들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인들이다 라고 해서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금난정권이었습니다. 금난정권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정조 때 시장의 그런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 시장이 성장하려면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돼라고 해서 그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죠.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에게 주었던 금난 정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했다. 이걸 가리켜서 신의 통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년에
통공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통공정책이라고도 하고요. 정조 때 실시가 되었고요. 이 내용은 이들에게 주었던 금난전권을 폐지시키는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위해서였어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 세 사람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세워진 현절사래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현절사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자료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삼학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끝끝내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청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대요. 삼학사를 다른 말로 척화 삼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척화, 화의를 배척했다라는 얘기죠. 누구와의 화의를 배척했다라는 겁니까?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그러니까 청을 계속 배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나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무엇과 관련된 전쟁일까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전쟁, 병자호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36년 볼게요.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한번 골라볼게요.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었대요. 이거는 대몽항쟁이죠. 몽골에 대항하는 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끝까지 몽골군에 저항했었죠.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건 이거는 을사의병 때인데요. 항일의병이죠.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백마산성에서 임경업이 대항한 거, 항전한 거, 이거 병자호란 때 이야기죠. 의주에 있는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습니다. 임경업이 굉장히 명장으로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청나라가 일부러 이 지역을 피해서 서울로 오게 됩니다. 맞서 싸우면 자기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클 걸 예상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건 임진왜란 때죠. 행주대첩. 그 다음에 묘청이 서경천도와 칭제권원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얘기하는 거네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당시에 개경파와 서경파가 나뉘어서 막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에는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했지만 개경파 김부식에게 관군에게 진압당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효종 때 발생한, 현종이죠, 현종. 현종 때 발생한 예송 논쟁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빈 장 씨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대요. 왕위 계승을 지지한 소론이 정계를 주도하면서 노론계 인물들이 대거 제거되었다라는 환국 중에, 무슨 환국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사 환국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송과 환국을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한번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를 비판하면서 건전한 정치를 추구해 갔는데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일당 전제화되면서 한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막 변질이 되죠. 예송은 현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황국은 숙종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송은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있었죠. 이거예요.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 그 의례 문제를 놓고 그 복식 문제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예송을 기해 예송 그 다음 두 번째 예송은 갑인
예송이었죠. 먼저 쓰고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병신, 방국, 그 다음에 기사, 방국, 갑술,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냥 문두자 따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순서인데요. 이때 누가 정권을 주도하는지 이거 좀 매칭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붕당 정치 중에서 누구하고 누가 남은 상태냐면 광해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북인 정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계에 남은 붕당 세력은 서인과 남인이 남았죠. 서인과 남인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도권 다툼을 쭉 벌이게 되는데 기해 예송 때는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 상복 몇 년이냐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싸웠는데 이제 누가 승기를 잡게 되냐? 서인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서인의 1년설이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인 예송 때는 효종 비가 죽어요. 효종 비가 죽자 자의 대비가 또 상복 몇 년 입어야 되냐라는 걸 놓고 싸웠는데 이때는 남인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좀 길게 입자는 주장이 남인이었고 서인은 짧게 입자라는 주장이었어요. 이들은 사대부의 예를 맞춰서 그 다음에 남인 세력들은 그래도 왕인데 효종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소현세자가 입고 썼고 차남이니까 적자가 아니니까 이것을 사대부의 예에 맞출지 아니면 왕의 예에 맞춰야 될지 왕이 죽으면 원래는 상복을 3년 입고 그 다음에 사대부는 1년을 입는데 그걸 놓고 싸운 거예요. 첫 번째는 서인이 이기고 두 번째는 남인이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경신황국은 다시 이제 서인이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황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빈 장씨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희빈 장씨와 경종을 밀었던 세력이 남인과 소론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남인이 주도권을 잡는 거고 나중에 이제 장희빈 이제 사약 받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서인들이 그 주도하게 되는 게 갑술황국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서남서남서 이거 순서대로 서남서남서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효종이 죽었을 때니까 기해 예송 첫 번째 가는 기해 예송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나는 이 남인들이 집권하게 된 기사황국 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한번 볼게요. 조강조의 권위로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조강조가 현량과 를 실시하자고 중종에게 건의를 하죠. 현량과라는 것은 인재를 추천에 의해서 청거에 의해서 등용합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신황국을 계기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신황국 여기 가서 볼게요.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 맞습니다. 경신황국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기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환국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정권이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요. 서인 정권이었다가 갑자기 또 남인 정권으로 갔다 다시 서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정도전 등이 피살당하게 되었다. 왕자의 난 1차, 2차가 있는데 정도전이 피살된 거 1차 왕자의 난이죠. 태조 때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서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사화, 네 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무, 갑자, 기묘, 을사 있는데 이 앞에 조강조와 관련된 사화는 기묘사화. 참 이름이 기묘하잖아요. 앞으로도 조강조, 뒤로도 조강조. 아, 참 이름 기묘하다. 기묘사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오사화는 갑자, 그 무오사화는,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다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대거 피해를 입게 된 거 선조 때의 일이죠.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동인 출신이었죠. 근데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서 지방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동계를 조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동계가 영모의 이제 그 영모에 휩쓸려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결국에 동인들이 대거 축출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선조 때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5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림으로 보는 청계천의 옛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청계천이 비가 오면 그렇게 범람을 자주 했던 천이죠. 서울의 하천인데
이 청계천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돌을 파내는 준천 작업을 그리고 있는 거래요. 민생 안정에 힘을 기울인 이 왕은 균역법을 실시하였고 자주 범람하던 이 청계천을 정비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민생 안정에 힘썼던 왕, 균역법을 실시한 왕, 바로 영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했는데 그 균역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포를 1년에 두 필씩 냈는데 그걸 한 필로 줄여준 제도였어요. 영조의 다른 업적 한번 볼게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받았다. 이거는 광무개혁 때, 고종 때 실시가 된 거죠. 광무개혁 때. 그다음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나선 정벌은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총 부대를 보내준 거예요. 나선은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총 부대 파견한 거 이거는 효종 때 일이 되겠네요. 그다음 초계 문신제를 실시해서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정조 때 젊은 인재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계 문신제였고요. 현재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왕은 세조가 되겠네요. 원래는 조선 초기 과전법이 실시가 되다가 과전법은 전직 관리,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 수조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기도 땅에 한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했죠. 그래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때 탕평 정책을 추진하면서 탕평비를 건립하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북학의 길을 걷다. 북학파 실학자 중에 한 명을 묻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북학의 꿈을 끼우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청나라의 그런 선진된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수용하자라는 게 북학파의 주장이었죠. 첫 번째 연행길에 오르다. 아까 청나라의 수도가 영경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북경 베이징인데요. 그래서 그 길에 이제 북경을 가는 거죠. 연행길에 오른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북학이를 저술을 했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이가 쓴 책, 북학의 박재가가 쓴 책이죠. 박재가, 중상학파 박재가 규장각 검서관으로도 등용이 되었대요. 정조 때, 정조가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요. 이 정조 때 서열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중인들, 서열들을 뽑아가지고 관리로 등용을 했었어요. 뭐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서열 출신들은 높은 관직, 완전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 관직에 못 가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조 때 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박재가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양명학은 지행합의를 중시하는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됨을 강조하는 학파인데요. 그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재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안으로 여전론을 제시한 인물은 중농학파 실학자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공동 경작,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또 세금도 내자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백리를 한 척으로 하는 거죠. 백리척을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한 인물은 정상기가 되겠네요.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백리를 한 척으로 해가지고 축척을 사용해서 지도를 제작한 인물 정상기. 그 다음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아니네요. 제가 잘못 읽었죠. 소비를 촉진해서 생산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박재가가 주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절약보다는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강조를 했던 인물이 박재가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사료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사료 잘 나오죠. 재물은 샘과 같아서 우물과 같아서 우물과 같다라는 거죠.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퍼내면 계속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써야 또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비단 옷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단 옷을 사 입지 않으면 비단 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단을 안 짜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기술이 쇠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도자기를 숭상하지 않으면 결국엔 사람들이 좋은 도자기를 안 만들겠죠. 그러면 그 도의 기술이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비가 촉진이 될 때 생산 기술도 더욱더 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제가의 주장이었고요.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리와 무능을 비판한 인물은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국보래요.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원래는 개인적인 일기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일기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 공식 기록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요. 1910년까지 이어집니다.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 책은 무엇인지, 다음 문화유산은 무엇인지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일성록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반성하는 기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정조가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런 사료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죠. 국왕의 그런 동정,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기록으로 공식화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 사료적인 가치가 높아서 뭔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들이 다 그런 국왕의 동정이나 국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중에서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책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동의보감. 그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이 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권의 책들이 더 있어요.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보감. 허준이 쓴 의학서적이죠. 광해군 때 편찬이 되었고요. 직지심체 요절은 아까 제가 무구정방 대다란이경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에요. 금속활자로 떠서 만든 책입니다.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역시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다음 동사강목은 안정복이 쓴 책이에요. 안정복 역사서입니다.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 쓴 역사서고요. 허준. 그 다음에 화성성역의궤는 정조 때 화성을 건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화성 건축과 관련된 세세한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적은 기록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때 이 그 수원 화성의 북문 장안문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성 성역 의궤를 보고 다시 이제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은 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철종이 나와 있습니다. 세도 정치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 농민 봉기가 또 가장 많았던 시기, 철종 시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진주에 파견된 안핵사 박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에 난민들이 일으킨 소동은 백낙신의 탐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황복 등의 패단이 극심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탐학을 저질러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게 핵심이죠. 진주의 우병사였습니다. 경상 우병사였는데요. 이 백낙신이 탐관오리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것을 마구마구 수탈을 했죠. 또 이 시기가 세도정치 시기이자 삼정의 문란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환곡제의 패단 가장 극심했었죠.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곡식을 국가에서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충궁기 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그것을 가을에 추수할 때 이자와 함께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게끔 하는 제도였는데 약간의 이자가 아니라 골이 되었죠. 굉장히 많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농민들의 것을 수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관리들의 배를 채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농민 봉기 많이 일어납니다. 진주 농민 봉기 관련된 얘기예요. 진주 지역에서 백낙신의 타막과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그런 문란, 삼정의 문란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1862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또 농민 봉기가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철종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 뭐가 있었을지 국가에서는 그냥 손 놓는 게 아니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 나와 있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삼정 이정청은 이 세금 걷는 제도, 전정, 군정, 황곡의 폐단을 좀 개선해 보려고 만든 기구였는데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또 하나의 그 대책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돼요. 이런 타막한 관리들 몰래 이제 가서 혼내주려고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둘 다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화약이 체결되어서 일단락되었다. 전주화약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당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 다음에 지역차별을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였다. 이것은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어느 지역을 차별했는데요. 국가에서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거에 반발하는 또 세도 정치에 반발하는 홍경래의 난이 순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저기 개화기 가서 이 일인데요. 임오군란 때. 임오군란 때 다 청군이 진압을 해주었고 또 갑신정변 때도 청군이 와서 진압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땡땡땡 탄압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의 박해, 그 다음에 신유 박해, 병인박해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안 봐도 아 이거 천주교를 탄압한 사건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정조 때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것에 등의 죄목으로 진산에 윤지충을 처형했대요. 그러니까 윤지충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런 우리나라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처형한 사건입니다. 이 순교 당한 그 자리에 세워진 성당이 전동성당이죠.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 신유박해는 순조가 즉위한 후에 이승훈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을 또 처형하게 된 거죠. 병인박해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 9명과 그다음 수천 명 거의 8천여 명 정도의 신자들을 처형한 사건입니다. 그럼 천주교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이죠. 동학의 경전이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동학의 가사집이 있어요. 가사집은 가사집. 이건 용담유사라는 거. 용담유사. 그래서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학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세보를 발간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만세보는 천도교. 동학이 나중에 3대에 가서 손병이 해서 천도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발행한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세보. 그 다음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높였다라고 나왔는데요. 단군을 숭배하는 거 이거 대종교. 미륵불이 내려와서 세상을 구제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서 온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한다. 미륵신앙이죠.
그다음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게 바로 천주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전파된 그 부분도 좀 잘 기억하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주교는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포교 활동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서 책이 들어오게 되죠. 천주실의라는 책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처음에는 학문으로 연구를 합니다. 서양의 학문, 서학으로 연구를 하다가 점차 이거를 사람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역과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죠. 신라의 축성 기술을 보여주는 삼년산성. 삼년산성은 신라의 산성인데요. 3년 만에 지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삼년산성이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조금 어렵죠. 삼년산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의 목탑인 팔상전이 있는 법주사. 법주사 팔상전. 앞에서 제가 뭐 금산사에 있는 미륵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조선 후기 건축물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법주사 팔상전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충북 보은이죠. 여기서도 잘 모르신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보셔야겠죠. 동학교도가 교조신원과 척외양을 외친 장안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학 집회가 삼례 집회와 보은 집회가 있었다라는 건 잘 알 거예요. 삼례 집회는 교조신원 운동을 부르짖었던 운동이었죠. 그런 집회였죠. 그러니까 교조가 누구였습니까? 최재우였죠. 근데 이 동학이 어땠어요? 인간평등 사상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혹세 무민의 죄로 막 현실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최재우를 정부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은 우리 교조 최재우의 그런 억울한 누명을 풀어줘. 그게 신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풀어줘라는 그런 운동,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례 집회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례 집회는 약간 성격이 종교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복합상소가 있었죠. 경복궁 앞에 가서 또 막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잘 안 들어주자 이제 보은에서 또 집회를 엽니다. 보은 집회. 이거는 성격이 교조신원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척외양. 외양, 서양과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요구나, 반외세적인 것, 반외세나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은 집회의 성격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은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책이 국내에 유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김홍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인물이죠. 청의 외교관 황준헌이 쓴 책으로 황준헨이라고도 하죠. 황준헌이 쓴 책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이 청, 일본,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책략이죠.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결합하고 결일본, 바다 건너 잘 알지도 모르는 미국하고 연합해야 된다. 연미국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이 말인즉슨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손잡아야 된다. 개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 유포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르라는 건데요. 조선책략은 1880년에 김홍집이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가져온 책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 언제예요? 1876년의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항을 한 조약입니다. 그다음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서 막 유포된 건 개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손잡자라는 거니까 수교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이것이 유포되었을 때 영남 지역에서 2만 손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1만 명이 되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이었던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남 지역에서 1만 명의 유생들이 반대하는, 이곳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이거 위정척사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프랑스군이 돌아가면서 외교장각 도서 약탈한 거, 이거 병인양요 때죠? 병인양요. 186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네요. 쓰진 않을게요. 이거는 1868년의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미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신미양요, 이거는 1871년의 사건이죠. 모두 다 조선책략이 유포되기 이전의 일들이 되겠네요. 2번 빼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먼저 만동묘를 없애고 또 서원에 폐를 끼치는 것을 미워하여 각 도의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동묘는 뭐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그때 도와준 신종을 제사하는 사당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고마운지 하면서 그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하도록 했대요. 서원 철폐하면 흥선대원군 떠오를 겁니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엎드려서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세울 것을 청하자 이 사람이 크게 노하여 법사의 하인과 병졸들에게 그들을 한강 밖으로 몰아내도록 하였대요. 흥선대원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왜 만동묘를 없애고 서원을 철폐하려고 했습니까? 모두 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만동묘에서 제사 지낼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백성에게 착취하는 경향이 많았고, 서원도 마찬가지죠. 뭐 양반들의 그런 소굴이 되어 가면서 여기서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고 또 백성들의 그런 노역을 많이 활용했던 곳이 서원이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로 서원을 철폐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의 정책, 다른 정책 골라보라는 거예요. 어사대를 설치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사대는 고려시대 기구죠. 완전 시기가 다르죠. 고려시대 때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조선시대 이게 사헌부로 이어지게 되죠. 소격서를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격서는 도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도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는데,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이 사림들은 온리 성리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온전히 성리학만. 그래서 이런 도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기관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때 폐지가 되었는데요. 완전하게 폐지가 된 건 선조 때 이르러서 완전하게 폐지가 됩니다.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1871년 앞에서 그런 사건들,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들을 막 거치면서 외세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그 외세 배척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고조되죠. 그러면서 1871년에 화의를 배척하는 비석인 척화비를 전국적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담은 거죠. 네, 수원 화성을 축조한 인물 정조죠, 정조. 그 다음에 쓰시마섬을 정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종 때 이종무를 파견해서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개혁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대요. 3일 만에 끝나게 된 이 개혁 무엇이었는지,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을 다른 말로 이제 다르게 삼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하죠. 삼일만 천하를 호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에 김옥균 등이 중심이 되어서 급진파, 급진개혁파 세력입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개화당 정부를 구성하고 각국 공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결국에는 이 정변이 실패하게 됩니다. 갑신정변 1884년의 사건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때 발표된 개혁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각 사건마다 그 정강이나 그런 개혁안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제황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이제 올린 헌의6조의 내용입니다. 헌의6조의 내용이고 이거는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죠. 국가관리들이 참여한 거예요. 관과 민의 공동회.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결의한 게 이제 헌의6조인데요. 그러니까 시급히 이제 바꿔야 할 그런 국정개혁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가지 조항을 고종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의 재가를 받기도 하죠. 헌의6조. 그럼 이거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갑신정변의 내용 맞겠네요. 갑신정변 때 14개조 정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14개 조의 정치 강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이 세력들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급진개화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청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자라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외화 내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폐정개혁 12개조 있죠. 개정개혁 12개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 발표된 개혁안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의 평등한 권리를 내세운다라는 거 이거 갑신정변의 내용 맞네요. 인민 평등의 권리를 내세운 거. 그럼 정답은 니은 미을 해서 4번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개혁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폐정개혁 12개조, 그다음에 독립협회에서는 헌의6조, 그다음에 갑신정변 때는 14개조 정강,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까지 개혁 내용 좀 비교해 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현재의 국고 상태로는 이를 갚기가 어렵습니다. 2천만 명이 3개월만 금연해서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서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채무를 한번 우리 힘으로 갚아보자라는 국채보상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이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면 뭐 1,3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시기에는 국가의 1년 예산이 되는 돈이었어요.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서상돈, 뭐 김광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주도로 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연하고 금주해서 또 여자들은 비녀 팔고 반지 팔고 가락지 팔고 또 성금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국가빚을 갚아보자라는 그런 경제적인 주권수호운동, 경제적인 자립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집강소의 설치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집강소는 전라도 53개 고을에 설치한 그런 자치기구죠.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때 설치가 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통제를 통해서 자금을 모았다. 연통제는 비밀 연락망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막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은 신채호를 찾아가서 그 강령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신채호가 써줬던 게 조선혁명선언이죠. 이를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요구를 반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이권수호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권. 우리나라의 이권을 여러 나라들이, 열강들이 막 가져가려고 하자 그것을 지키려는 운동을 쳤던 단체가 독립협회죠. 그래서 러시아가 저기 부산에 있는 절영도를 조차하려고 했는데 그를 저지시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정부가 고위 관료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1886년에 세운 근대 학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웠대요. 학생들은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었대요. 그리고 영어나 수학이나 뭐 영어, 뭐 외국어나 신지식 같은 것들, 신지식, 뭐 외국어.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1886년에 세웠던 근대적인 관립학교. 정부에서 세웠으니까 관립이겠죠. 관에서 세운 학교 무엇일까요? 바로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유경공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이건 관립학교고요. 그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무엇이냐? 바로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세운 원산학사죠. 원산학사.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빨리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1883년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세운 사립학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경공원에 대한 설명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성교육 확대를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시기 여성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당, 대표적으로 이화학당 있죠.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개신교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화학당.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폐지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폐지된 학교 굉장히 많아요. 폐교된 학교, 민족학교들, 뭐 대성학교들, 대성학교 등등등 있죠. 대표적인 민족학교들.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폐교된 학교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숭실전문학교 있죠. 뭐 숭실이나 대성학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헐버트 등 외국인이 교사로 초빙되었다. 이거 유경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대표적인 일. 그 다음에 삼원부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이다 라고 했는데요. 삼원부는 만주에 있는 곳이죠. 이 삼원부에 만든 학교, 우리나라 독립군을 양성했던 학교, 신흥무관학교죠. 원래는 신흥강습소였는데 이게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 교사 양성,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는 한성사범학교가 되겠네요.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학교였어요.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아, 이거 헤이그 특사구나 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들은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이 되었대요. 헤이그 특사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07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이었죠.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을사늑약. 이 특사 파견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고종은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공하지 못하죠. 일본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게 됩니다. 왜냐? 이 을사늑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일본의 동의 없이 지금 외교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어겼다라 그래서 그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요. 순서를 좀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을사 늑약이 체결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됐고 그 다음에 바로 군대 해산도 이루어지게 되죠. 1907년이죠. 나머지 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어요. 1882년에 90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대우로 인해서 90군대가 일으킨 난이죠. 아관파천이 단행되었어요. 1896년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종이 그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한 사건이었죠. 1896년의 사건이었고요. 홍범 14조가 반포되었어요. 이거 갑오개혁대입니다. 갑오개혁대. 갑오개혁대. 갑오개혁은 1894년인데 홍범 14조가 반포된 건 189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전환국에서 백동화 화폐, 근대적인 화폐를 발행했어요. 이건 1892, 이거 정확한 연도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관련된 거,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은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보니까 태형틀이 나와 있네요. 태형틀. 일제가 태로 보일기를 치는 형벌을 가할 때 사용한 틀입니다. 일제는 법령을 제정해서 이 법령을 제정해서 조선인에게만 이 형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무엇일까요? 조선 태형령이죠. 1912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 내용은 이거예요. 재판 없이 즉 특별 처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데리고 와서 태형을 가할 수 있게끔 한 제도였습니다. 재판 없이. 이건 조선인에게만 한해서 적용되었던 거죠. 이거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물어보고 있는 거죠. 1912년이니까 1910년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제강점기는 시기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정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써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볼게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고 하나는 통감부를 설치해서 다스리겠다라는 거였죠. 190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이거 1910년 맞네요.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건립할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죠. 허가제. 왜요? 우리 민족 기업의 육성을 뭐 하기 위해서 저지시키기 위해서 회사 건립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산업이 많이 이제 폭삭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조선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이건 1923년에 형평운동.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조선형평사가 되겠습니다. 형평운동은 뭐냐? 백정들 있죠.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백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백정들이 이제 그런 그 도축업자들, 정육점,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분 해방, 그 신분 차별에 반대하면서 일으킨 운동이 형평운동이고요. 그를 주도했던 단체가 조선 형평사입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거 1925년이고요. 이거는 사회주의 그런 단체 사회주의 운동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단순히 그냥 그거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민족운동을 대거 막 탄압하게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 이거 1924년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년대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만들어보자 세우자라고 해서 민립대학 운동이 막 일어났고 성금도 하고 성금도 걷고 하는데 일제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저지시키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된 거죠. 회유책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년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물카드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평안도 강서 출생이고요. 잘 모르겠죠? 신민회를 조직했던 인물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했대요. 딱 나오네요. 안창호 선생이죠. 대성학교는 안창호,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 건립했습니다. 흥사단을 조직했고요. 이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조직한 단체였어요. 그 다음에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투옥이 되었대요. 수양동호회도 뭐 이 계열이에요. 이 비슷한 계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런 계몽적인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발각되어서 툭 되어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한 일들, 나머지 인물들의 한 일들 간략하게만 언급하면 김원봉은 의열단 만들었죠. 그리고 조선의용대 만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운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한 다음에, 뭐 그 전에 조선건국동맹을 만들기도 하지만 광복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윤봉길, 이봉창은 둘 다 한인애국단 소속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저기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 던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상자를 많이 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봉창은 저기 도쿄 한복판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 투척했는데 이제 명중을 시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연결해 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의 식민통치 방침이 마련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총독은 문, 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대요. 그리고 나아가 헌병경찰 제도를 바꿔서 보통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친일적인 인물을 골라서 뭐 친일적인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910년대는 무단통치 시기였어요.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얘기하죠. 헌병경찰을 풀어서, 군인경찰이에요. 그들을 풀어서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10년부터 식민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제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그런 방법을 써서 무단통치가 시행되었던 시기가 10년대예요. 근데 191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이런 일본의 그런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니까 통치 방식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어요? 민족 말살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시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니네 민족을 존중해 줄게. 알겠어. 이제 겉으로는 이제 회유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화 통치라고도 하는데요. 니네 문화 인정해 줄게. 하면서 1920년대 통치 방식을 좀 회유하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독은 원래 무관에서만 나왔어요. 군인에서만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무관 말고도 그냥 문관 총독이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문관도 총독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냐면 끝날 때까지, 식민통치가 끝날 때까지 한 명도 문관 총독은 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헌병경찰제도를 바꿔서 보통경찰로, 일반경찰제도로 채택을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기만적이냐. 경찰 수와 경찰서의 수가 거의 3배가량 늘어납니다. 10년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또 감시하려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했어요. 친일파, 일제의 협조적인 친일파, 친일파를 양성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통치 방식이, 어머 제가 잘못 썼네요. 민족 말살 통치가 아니죠. 제가 잘못 썼죠. 민족 말살 통치가 아니고 20년대 민족 분열 통치죠. 1930년대 이후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는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20년대입니다. 알아주세요. 그러면 볼게요. 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것을 고르래요. 민족 분열 통치가 되게 된 사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볼게요.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화로드 운동은 무엇입니까? 분화로드 운동 1931년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그런 민중 계몽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문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부나로드가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계몽시키자라는 운동이 있었던 거죠. 동아일보의 부나로드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문맹 퇴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920년대는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요. 소작쟁이는 대표적인 농민들의 운동이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들에게 많이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일본 지주 밑에서 소작농으로서 일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 지주들이 소작료를 굉장히 많이 내게끔 했어요. 굉장히 소작료가 높았어요. 근데 농민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소작료도 내야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소작쟁이를 벌이게 된 거죠. 저기 전라도 신안 암태도 소작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1923년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1929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차에서 알 겁니다.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자 박기옥의 머리를 막 잡아다니면서 희롱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 전까지 이제 그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죠. 식민지 하에서 그런 민족 차별 교육 정책들 이런 것들의 불만을 품고 전체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다가 전국적으로 또 퍼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라는 거, 이거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단체죠. 군인 이제 단체입니다.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딱 이걸 보니까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920년대, 30년대 그런 독립군들의 그 무장독립전쟁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있었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1920년대, 똑같이 20년대인데, 20년인데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해가지고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을 크게 물리친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1920년이에요. 그래서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훈춘 사건도 있는데, 고급 준비하시는 분은 그 사건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과정에서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나라가 대승을 거두게 되자 일제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 양민들 대거 학살하게 됩니다. 간도 참변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군도 피해가 있었지만, 그런 그 일반 간도 지역에 사는 양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지를 옮기게 되죠. 저기 밀산부에 집결을 해가지고 자유시로, 소련의 자유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자유시에서도 참변을 당하게 되죠. 21년이에요. 당시 러시아는 내전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적색군과 백색군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적군이 적군이에요.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승리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게, 우리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무장을 해제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독립군 안에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독립군들이 이 자유시 참변 때 희생당하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군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또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게 돼요. 와서 삼부를 설립하게 되죠.
참정신 들어봤을 거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만들게 되고 그 3부를 또 남만주, 북만주 해가지고 또 통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쭉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30년대인데요. 30년대는 중요한 게 한중연합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흥경성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함께 일본군을 역대했다라는 거 한중연합작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흥경성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33년의 일이고요. 이거 말고도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그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힘을 합쳐서 뭐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흥경성, 그 영릉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중 연합 작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한 작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연합작전은 1930년대의 일이다라는 거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1931년 만주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주사변 이후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손을 잡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나, 가, 다의 순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 총동원법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38년에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요. 1937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일전쟁이 있었죠. 이 중일전쟁이 막 시작이 되면서 대륙 침략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가. 그러면서 전시에는 굉장히 비상사태니까 국가가 이런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제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시가 된 시기를 보면 중일전쟁 다음 말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강제, 징용, 징병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뭐 공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이 단체 창립이라고 나왔는데요. 1927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회원 150명과 방청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단체가 창립하는 총회가 열렸대요. 강령으로는 조선 여성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또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강령으로 채택했대요. 1927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또 중요한 단체가 하나 더 있죠. 신간회라는 단체인데 신간회의 자매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단체는 바로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근우회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죠. 신간 회가 여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신간회도 역시 1927년에 만들어졌죠. 어떤 단체입니까? 신간회도 거의 매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이제 26년 이후에 26년에 그 60만 세 운동이 있었죠. 그때부터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였어요. 그게 이제 신간회였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이었죠.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와 그 연계해서 활동한 자매 단체의 성격을 보이고 있던 여성 단체 근우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니 6조를 건의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서 허니 6조를 건의하였고요. 그다음 배제학당을 설립한 거 이거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펜젤러 개신교 선교사죠.
그다음에 잡지 개벽을 발행하였다. 개벽이라는 잡지는 천도교에서 발행한 잡지죠. 그다음에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된 신민회의 105인을 투옥한 사건이었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진만 봐도 이분이 배감 박은식 선생이라는 거 잘 알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주요 활동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뭐 독립운동가이자 뭐 언론인이자 정치가이자 여러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황성신문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주필 활동을 하셨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한국 통사를 저술하셨습니다. 한국 통사는 원래 통사 라는 뜻이 그냥 전체적으로 시대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쓴 책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 통은 그 통사가 아니죠. 앞을 통해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 사학자였죠. 신채호와 더불어서 민족주의 사학자였고 국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국혼. 국채를 빼앗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채는 비록 망했지만 일본 식민지로 인해서 나라는 빼앗겼지만 국혼이 사라지지 않으면 국혼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신념으로 독립운동을 많이 펼치셨던 분이죠.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임정의 대통령이기도 하셨습니다. 2대 대통령이에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하잖아요. 이 독립신문은 앞에 서재필이 발간한 독립신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때 여기에 사장으로 또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의열단을 조직한 인물은 김원봉. 독사신론을 발표한 인물은 신채호. 같이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독사신론은 한국의 상고사를 주로 고대사를 주로 저술한 책이고 진단학회를 창립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도. 그런 실증사학을 강조했던 사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인물은 의열단의 단원 김상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단체의 활동을 보도한 기사래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단체 딱 이름만 봐도 아 이거는 이 단체겠구나. 조선어 학회. 한글과 관련이 된 학회, 그 단체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어 학회는 원래 이름이 조선어 연구회였어요. 이거는 1921년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 고르라는 건데요.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건 누구입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제정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죠. 그 다음에 기관지로 한글을 간행했다. 이 조선어 학회. 한글이 간행된 건 이 시기 전부터인데요. 조선어 연구회 시기, 이 시기부터인데요. 기관지로 한글이 간행되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건 주로 학생이었죠. 원래 이때 뭐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쭉 만세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 쪽이 그쪽이 이제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근데 학생 쪽은 발각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 중심으로 운동이 쭉 일어나다가 나중에 시민들이 합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승훈, 양기탁 등이 참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민회, 신민회의 이런 회원들이 이승훈, 양기탁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 그릇에는 공출보국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대요. 여기서 공출이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전개하던 이 시기에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쌀이나 금속 이런 것들을 강제로 거두어 간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앞에서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서 뭐 강제, 징병, 징용, 뭐 그 다음에 뭐 공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930년대 이후니까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던 1930년대 이후부터 45년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그때까지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릇은 강제 그때 이제 당시에 일본이 무기 만들려고 쇠라는 쇠는 다 내게끔 했어요. 공출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쇠라는 쇠를 다 내게 했는데 그래서 뭐 밥그릇, 노쇠 밥그릇 같은 거, 수저, 뭐 젓가락 이런 것들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때 그거를 받고 이 그릇을 주었어요. 이 그릇은 공출 보극 보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런 사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니네가 저 공출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좀 그 가슴 아팠던 시기였죠. 많은 것들을 수탈당했던 시기였으니까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수탈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번 이 시기의 일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청년이라고 나왔는데요.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연극 은세계를 관람하는 청년, 이거는 식민지 당하기 전이에요. 1908년의 일이 되겠고요.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부두 노동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산 총파업은 대표적인 노동 그 운동이었습니다. 노동쟁이. 제가 20년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그런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29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런 노동자의 그런 투쟁,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거든요. 임금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그런 투쟁이 생존권 투쟁이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생존 투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항일 투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상인이라고 나왔는데요. 만민공동회 이것은 독립협회에서 이제 주도한 민중 집회죠. 이건 1898년에 있었던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 다 독립협회에서 주도한 집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국민학교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신민서사는 우리가 한국의 일제의 신민, 신화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신민으로서 뭐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을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다 막 이걸 암송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국민학교가 만들어진 건 1941년입니다.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는데요. 지금의 초등학교예요. 왜 국민학교냐? 한국의 신민이다라는 거죠. 한국의 신민. 이란 뜻으로 국민학교를 제정했고 그 뜻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요? 이 시기의 내용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토지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기사가 보였대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사건이죠. 이 일에 벌어진 일이죠. 1910년대.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의 배경이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가 나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노래인데요.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흥남부두에서 목을 놓아 불러봤대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막 피난길에 오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산가족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본 거죠. 금순이를 찾아본 거죠. 어디 갔니? 헤매었다.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에 나 홀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흥남부두, 뭐 일사후퇴, 일사후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키워드를 들으면 아 이거 6.25전쟁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19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죠. 6.25전쟁의 전개 과정을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이 또 피난민들이 다 낙동강 이남으로 또 몰리게 됩니다. 유엔군이 파병을 하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국군과 함께 쭉 이제 북한군을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을 뺏겼는데 9월 28일에 이거는 이제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이고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했다가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되찾고 쭉 올라가게 돼요. 압록강 유역까지 쭉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나 싶었는데 그때 누가 개입을 합니까?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50년 10월 달에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북한군을 도와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밀리게 돼요.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흥남부두에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배로 철수를 하게 되죠. 이 장면이 자세하게 잘 나타낸 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첫 장면을 보면 흥남 철수 장면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일사후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쭉 우리가 이제 후퇴를 하다가 서울을 다시 북한군에게 빼앗기게 된 때가 바로 1951년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그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막 공방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휴전협정을 맺고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6.25전쟁의 전개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보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2.12 사태가 나와 있는데요. 12.12 사태는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12.6 사태. 그 이후 12월입니다. 그년 12월 신군부 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았죠.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12.12 사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거는 1961년이죠. 장면 내각체제에 있을 때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사건. 그 다음에 베트남 국군 파병. 이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죠. 이건 63년부터 73년까지 미국의 원조를 지원받고 베트남의 국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네, 한일회담 반대 시위라고 있는데요. 이제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고 일제 식민지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한일 국교가 단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회담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막 일어나게 되죠. 1964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뭐 보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당선된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3.15 부정선거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하야 되면서 이제 정권에서 내려오면서 발표했던 하야 성명이 되겠죠. 이승만 하야 성명.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1960년입니다. 1960년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그럼 이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건 최초로 우리나라가 제헌 국회의원을 뽑았던 선거죠. 보통선거. 1948년 5월 10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이니까 50 총선거가 되겠죠.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된 거 1948년 12월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에서 세 가지 안이 결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한국의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자. 두 번째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세 번째 내용이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라는 거였죠. 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장면을 총리로 하는 내각이 들어선다. 이거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윤보선이 대통령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면이 국무총리 장면이 이제 총리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또 바뀌게 되죠.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이후에 60년 그다음 61년까지 이루어집니다. 5.16 군사정변이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 아까 여운형 선생 기억하셔야 돼요. 만든 단체고요. 1948년 광복 직후에요. 8월 15일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 그 다음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추진한 거 이거 1948년 4월이 되겠습니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론이 막 제기가 되자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이었죠. 그러자 김구와 김규식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단독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 현대사도 그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지 그 흐름 좀 파악하셔야 돼요. 많이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는데요. 2000년에 누구 정부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기에 발표가 된 거고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발표가 된 통일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죠. 발표된 합의서. 그 다음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도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거 이거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 남북경의선 철도 연결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 경의선 철도를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개성공단 사업이 이제 바로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이 이후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초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거 이거는 1985년 전두환 정부 때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대요.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대요.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정부 바로 김영삼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원래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는 실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 뽑고 이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그런 그 선거가 실시된 게 김영삼 정부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적으로 실시된 게 이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거 박정희 정부 시기.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된 거 노무현 대통령 시기.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거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 금융 요청을 한 거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일이 되겠네요. 국제통화기금 IMF 그래서 뭐 이 시기를 IMF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죠. 나중에 이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다 그걸 이제 갚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300산업 세 가지 하얀 거 그 산업들을 중심으로 뭐 있습니까? 밀가루, 면화, 설탕을 중심으로 성장한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 동상은 안용복을 기리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수영사적공원에 세워진 것이래요.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동네 출신의 어부로 일본에 두 차례 건너가서 울릉도와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 안용복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문제는 지금 독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부분을 살펴본다. 여기 독도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일본의 공식 기록인 태정관 지령을 살펴본다. 태정관 지령이라는 건 뭐냐.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는 것도 독도와 관련된 일 맞을 수 있겠네요.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를 조사한다. 어디서 막았습니까?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대한제국에 반포한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때 반포한 칙령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울릉도가 독도까지 당시 이제 석도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독도까지를 관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울릉도 군수가 그 지역까지 관할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한 지역 어디입니까? 독도죠. 러일 전쟁 중에 일제 심한의 현에 강제로 편입했다라는 거,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5회 중급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엠베스트에서 한국사 강의 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체계적으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재 기출외전 아주 단기간에 합격하기에 굉장히 최적화가 된 교재거든요. 이 교재와 기출문제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